스트라이커 V3는 저희가 기존에 판매했던 이제 스트라이커의 이제 후속작으로 헬셀의 새로운 축구 드론입니다. 기존에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전부 다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간단한 부분들만 조립을 해주시면 누구나 쉽게 조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최적의 세팅을 맞춰놓은 세팅값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트라이커처럼 별도로 덤프로그를 입혀주시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스트라이커 V3를 ARF로 구매를 해주셨을 때는 별도의 이제 본인 조종기를 사용을 해주실 때 베타플라이트와 연결해서 조종기에 대한 세팅을 잡아주시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RTF로 구매를 해주시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바인딩 작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바인딩 작업 없이 바로 배터리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론회사 사람들의 임주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스트라이커 V3의 언박싱 영상과 조립 방법에 대한 안내도 같이 드릴 건데요. 스트라이커 V3는 저희가 기존에 판매했던 이제 스트라이커의 이제 후속작으로 헬셀의 새로운 축구 드론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면서 이 박스의 디자인도 변경이 됐고요. 지금 바로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서 보시게 되면 반조립 형태의 스트라이커가 들어있고요. 박스 안에 프로펠러와 라인 LED 장착 키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ARF 구성이고요. 여기서 RTF로 구매를 해주시게 되면 이 ST10과 수신기 그리고 수신구 케이블까지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죠. RTF로 구매해주셨을 때 ST450 충전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배터리를 구매해주셨을 때 이 에코플럭스 배터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배송이 되고요. 그리고 ST450 충전기도 박스 안에 동봉이 돼서 배송이 됩니다. 만약에 배터리를 추가로 구매하셔서 총 두 개를 구매해 주시면 이쪽에 남은 빈 공간도 배터리가 포함돼서 배송이 됩니다. 기체를 한번 꺼내보도록 할까요? 본품 먼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케이블이 이너박스 아래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꺼내주실 때는 너무 힘으로 빼지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대각선 쪽으로 빼주시면 쉽게 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FC와 ESC, 포지션 LED, 그리고 후방 LED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터까지 결합이 되어 있는 반조립 형태이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판매를 했던 마이트 프레임과는 다르게 형태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터 암대 쪽에 원래 두 개의 나사만 들어가던 게 이번 스트라이커 V3를 출시하면서 저희가 나사 구멍을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총 네 개로 결합이 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정력이 조금 더 강화가 되겠죠. 다른 변경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까요? 기존에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전부 다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간단한 부분들만 조립을 해주시면 누구나 쉽게 조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조립 교육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미조립 키트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조립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드론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팀 구별할 수 있는 LED겠죠. 라인 LED를 장착을 할 건데 같이 들어있던 구성품 중에 이 라인 LED 장착 키트와 박스 쪽에 들어있던 라인 LED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라인 LED를 부착을 해줄 겁니다. 처음에 이제 내부에 있는 렉산바를 먼저 꺼내주시고요. 이 라인 LED의 뒷면 이 스티커를 벗겨서 이 렉산바에다가 붙여줄 겁니다. 이 렉산바 쪽에 이제 앞면과 뒷면 쪽에 비닐이 있는데요. 이 비닐을 제거하신 다음에 라인 LED의 스티커를 제거를 해서 렉산바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렉산바에 붙여주실 때는 구부러지는 면 바깥면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런 형태로 감아가면서 렉산바에다가 라인 LED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작업이니까 어려우신 건 없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라인 LED를 먼저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 LED를 먼저 렉산바에 붙여주신 다음에 LED 장착 키트 쪽에 기역자로 생긴 부품이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 요거를 활용해서 라인 LED의 거치대를 요 프레임 쪽에다가 부착을 시켜줄 겁니다. 구조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돌기가 있는 쪽이 있고 돌기가 없는 쪽이 있는데 돌기가 있는 쪽이 스트라이커 V3의 아랫면으로 향하게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품 아랫면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LED 지지대 쪽에 양면 테이프를 다 붙였다면 이제 프레임 쪽에다가 부착을 해주실 건데 많은 고객분들이 이 프레임을 어느 쪽에 부착을 해야 라인 LED를 정확하게 결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꿀팁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지대를 모터를 고정시켜주는 이 나사에서 바깥면 두 개에 부착물을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프레임에 붙일 구조물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리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 LED 지지대를 전부 다 부착을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라인 LED를 고정을 시켜줄 건데 아까 렉산바에 붙였던 라인 LED를 부착을 할 겁니다. 와이어가 있는 쪽이 있는데 와이어가 있는 쪽이 기체 뒷면 쪽으로 향하게 붙여주시는데 전원 케이블이 위를 향해 있는 상태에서 이 와이어 있는 부분이 해당면에 걸쳐지게끔 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수축 튜브 쪽으로 감겨있는 부분이 이 거치대 안으로 들어가게끔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면들도 전부 다 하나씩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지대 쪽에 고정을 시켜주셨다면 남는 부분이 있으신데 이 남는 부분은 뒤편으로 해서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빈 공간에 렉산바가 남습니다. 그 부분은 잘라내주시면 됩니다. 라인 LED를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부분의 앞면 쪽으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케이블 타이 부분은 잘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라인 LED에 대한 고정은 거의 다 끝이 났고요. 요 지금 거치대 쪽에 이제 라인 LED가 튀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착 키트에 동봉되어 있는 헬스 스티커를 활용을 해서 부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면을 먼저 부착을 해주신 다음에 바깥쪽 면으로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세 부분도 동일하게 부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스티커까지 부착을 해주셨다면 라인 LED의 커넥터를 FC 쪽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FC에서 이제 라인 LED 쪽 커넥터는 전원 케이블 기준 오른쪽에 보시면 라인 LED 커넥터, 라인 LED 커넥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커넥터를 제일 오른쪽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착을 해주셨다면 후방 LED에 대한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케이블 타이로 기체 라인 LED 제일 뒷면 쪽에다가 고정을 시켜줄 건데요. 일단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요 후방 LED 쪽에 4개 구멍에 케이블 타이를 넣어줄 겁니다. 후방 LED 뒷면에 보시면 커넥터가 있는데 이 커넥터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끔 부착을 시켜줄 겁니다. 케이블 타이를 구멍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방 LED를 부착할 위치를 정해주신 다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는 케이블 타이의 남은 부분은 잘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인 LED랑 후방 LED까지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나머지 이 케이블에 대해서는 이제 선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케이블이 모터 암대 아랫면 쪽을 타게끔 선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정리도 케이블 타이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방 LED와 라인 LED가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요 라인 LED랑 후방 LED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됐는지 배터리를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연결을 해주시고 FC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후방 LED, 라인 LED에 대한 색상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포지션 LED와 후방 LED의 색상이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FC의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요 라인 LED에 대한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축구에서는 블루팀이랑 레드팀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과 빨간색 색상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는 걸 확인했으니 나머지 조립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조립을 해주실 거는 이제 프로펠러, 이제 모터에 대해서 프로펠러를 장착을 할 건데 박스에 동봉되어 있는 프로펠러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터에 장착이 되어 있는 8mm 플랜치너트를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해주신 뒤 프로펠러를 넣어주실 건데 이렇게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이 있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프로펠러에 각인되어 있는 글씨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계방향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에 51466R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시계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그냥 51466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만 있는 게 CCW, 숫자 뒤에 R이 붙은 게 CW 방향 프로펠러입니다. 모터에 맞게 프로펠러를 결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W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이제 CCW는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거했던 8mm 플랜치너트를 다시 손으로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구를 활용해서 최대한 꽉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8mm 라켓 렌치로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모터를 최대한 꽉 잡은 상태에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펠러까지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수신기를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ST10의 수신기를 활용을 할 거고요. RTF 구성으로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은 수신기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ARF를 구매를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종기를 사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수신기 부착을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ST1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신기 케이블에 보면은 4핀 커넥터가 있고 3핀 커넥터가 있는데 이 3핀 커넥터를 FC
PC 쪽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체의 정면 쪽에 보면 수신기 케이블이 있습니다. 수신기 케이블을 이렇게 정면 이제 3핀 커넥터 쪽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4핀은 이제 수신기 쪽에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합을 다 해주시고 나면은 수신기를 부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는 별도로 이제 수신기에 대한 부착 위치를 따로 개별적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트레이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난 공간이 있는데 이 해당 안쪽 부분에 수신기를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트레이 아래쪽으로 수신기 케이블을 빼주신 다음에 아까 라인 LED 장착 키트를 사용하고 남은 양면 테이프를 활용해서 수신기에 붙여줍니다. 천이 조금 길 때는 이 배터리 트레이 기둥에 한 바퀴 정도 감아주신 다음에 수신기를 연결해 주시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트레이 안쪽에다가 수신기를 부착을 해주시면 수신기 부착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조금 튀어나와 있는 안테나 같은 경우는 아까 케이블 타이로 라인 LED랑 이제 후방 LED를 고정했던 그 케이블 타이 안쪽에다가 넣어서 선정리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수신기 부착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제 펜타가드를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커 V3 반조립 상태는 잠깐 옆에 두고 펜타가드 조립을 해볼 건데 스트라이커에 사용되는 이 펜타가드는 총 11개가 사용이 되고 마지막에 요 바텀 가드까지 해서 총 12개의 가드가 결합이 됩니다. 일단은 요 포장 안에 있는 가드들을 전부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가드들을 빼내줬고요. 펜타가드를 결합을 할 건데 펜타가드는 이제 하부와 상부 이렇게 방구 형태로 나눠서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부 쪽을 먼저 만들어줄 건데 요 바텀 가드에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플라스틱 배터리 트레이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스트라이커 V3 같은 경우는 요 플라스틱 배터리 트레이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셨다면 바텀 가드에다가 펜타 가드를 결합을 해주실 건데 이 펜타 가드의 기둥 부분을 바텀 가드의 기둥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총 5개의 펜타 가드가 연결이 되고요. 이 펜타 가드가 전부 결합이 됐다면 이 바텀 가드 포장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통해서 펜타 가드를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펜타 가드와 바텀 가드를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주실 때는 이 케이블 타이의 머리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서 해당 구멍 쪽에 케이블 타이를 넣어서 반대편 쪽으로 빼와주신 뒤에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제 동일하게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케이블 타이 나온 부분 전부 다 절단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펜타가드들끼리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요 연결을 해줄 때는 카본봉과 펜타가드 안에 동봉되어 있는 커넥터를 활용해서 결합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저희 스트라이커 V3 구성품 중에 카본봉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카본봉과 커넥터를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펜타가드 쪽에 커넥터를 먼저 결합을 해줄 건데요. 커넥터 결합은 이제 펜타가드에 요 커넥터를 결합을 해줄 건데 처음에 커넥터를 옆으로 비틀어서 1단 고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양쪽 엄지를 통해서 2단 고정까지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동봉되어 있는 카본봉을 가운데 넣어주시고 반대편 펜타가드를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도 다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펜타가드 이제 하부 부분이 결합이 완료가 됐고 이제 상부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펜타가드를 하나를 두고 5개 펜타가드를 고정을 해줄 건데 아까와 다르게 펜타가드끼리 커넥터로 연결해 갖고 고정을 시켜 줄 겁니다. 자, 한 개의 펜타가드에 커넥터를 전부 다 결합을 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 동일하게 카본봉을 가운데에 넣어 주신 다음에 펜타가드들끼리 결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결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랑 하부 펜타가드 결합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하부 펜타가드 쪽에 스트라이커 V3의 반조립 결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펜타가드 쪽에 V3를 얹어주실 건데 기체의 정면이 이쪽 기둥에 위치하게끔 얹혀주시면 됩니다. 동봉되어 있는 구성품 중에 센터 고정 클립이랑 나사와 너트를 활용을 해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고정 클립을 사용을 해주실 건데 펜타가드 쪽에 센터 고정 클립을 각 기둥당 두 개씩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 클립을 다 넣어주셨다면 이제 동봉되어 있는 나사와 요 너트를 활용해서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고정 클립 가운데 구멍에다가 나사를 넣어주신 다음에 너트를 결합해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4개 부분도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다 가고정을 해주셨다면 이제 5.5 복스와 2.5mm 드라이버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을 시켜주시고 나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상부 펜타가드를 결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동일하게 커넥터를 다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펜타가지까지 전부 다 결합을 했습니다. 조립은 전부 완료가 됐고요. 한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에 동봉되어 있는 벨크로를 배터리 트레이 하부 쪽에 넣어주신 다음에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배터리에도 이제 벨크로를 부착을 해주실 건데 보들보들한 면으로 부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장착이 완료가 됐고 전원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밍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 V3는 안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적의 세팅을 맞춰놓은 세팅값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트라이커처럼 별도로 덤프로그를 입혀주시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스트라이커 V3를 ARF로 구매를 해주셨을 때는 별도의 이제 본인 조종기를 사용을 해주실 때 베타플라이트와 연결해서 조종기에 대한 세팅을 잡아주시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RTF로 구매를 해주시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바인딩 작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바인딩 작업 없이 바로 배터리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비행까지 전부 다 잘 마쳤고요. 오늘 이렇게 스트라이커 V3를 조립을 해봤는데요. 반조립 상태로 이제 판매가 되는 제품이고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간단한 조립만으로 바로 비행을 할 수 있는 점이 정말 편리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스트라이커 V3에 발전된 점이 이제 많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스트라이커 V3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에서 직접 비행하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스트라이커 V3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